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쉬워.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어피싱 물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앞전에 이제 드라마들이 밑에서 노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굴을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물속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앞에 지금 드라마 요거 그렇지. 얘네들 놀고 있는데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게 그냥 이거 보이는데 쏘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작은 것들이 있을 때는 저는 조금 이렇게 드라마를 모는 편이에요. 작은 것들이 있을 때는 작은 것들이 좀 몰아서 얘네들이 서식하는 굴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굴로 이제 몰았을 때는 그 굴에는 작은 것들이 딱 한 마리만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마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좀 큰 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살짝 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잘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움직이는 거는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런가 그 잘 조준을 해서 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또 나무건을 튜닝을 해서 쓰기 때문에 팀바건이 약간 그냥 알루미늄처럼 이 라운드 된 그거보다는 굵기가 더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횡 이동이라든지 종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팀바의 그게 단점인데, 물론 이제 신소재가 나와서 카본이라든지 가볍고 크기도 작고 이런 게 나와갖고 횡 이동이라든지 종 이동이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쓰기가 좋고, 저는 그래서 제 방법대로 그 대상어 드라마를 약간 굴 쪽으로 모른 다음에 지금 이제 물속에 안 들어가고 계속 이제 화면은 저 앞을 보고 있지만, 저는 고개를 받고 생선들의 노는 위치, 정확하게 굴이 어딘지, 아 저기가 굴이 좀 반대편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굴을 지금 계속 보는 중이에요. 보면서 야 요놈이 막다른 굴이 어딘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쪼롱인가, 제가 하도 그냥 여기저기 다녀갖고 어딘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가보면은 이제 알잖아요. 아 여기는 이 바위는 여기가 뭐 막혀있다, 이 바위는 뚫려있다, 이게 아니까 이 지역은 쪼롱 절벽이네요. 이제 대충 봐도 여기는 쪼롱 절벽입니다. 어딘가 알 것 같아요. 쪼롱 절벽 쪽이고, 여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나 하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시 다른 좀 굴, 그러니까 굴도 여러 가지 굴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드라마 있는 걸 확인을 했으면 드라마가 이제 들어갈 만한 굴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앞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하나의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그 드라마가 여기로 들어가서 저 반대편으로 나가는 걸 또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굴이 막혀 있는 경우는 애들이 머리를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들어가서 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이제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서 앞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얘네들은 머리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쏘시면 돼요. 근데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이 저쪽에 또 따로 있다 하는 굴은 약간 잡기가 애매하죠. 하여튼 그리고 또 굴치기 할 때는 항상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샤프트가 끼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러버 같은 게 또 갯바위 그 날카로운 그 바위에 있는 따개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쓸리지 않게 그 러버 조심하셔야 되고, 꼈을 때는 또 말도 안 되는 뭐 포유류 뭐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산소는 충분해. 지금 뭐 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지랄하면서 안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도 제가 아까 대충 봤었는데 이번 영상도 아마 여기 앞에 있는 게 드라마입니다. 거무잡잡한 게 지금 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굴치기를 할 때, 그리고 제가 물속에서 숨이 딸리면 저도 그냥 나와요. 이렇게 괜히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를 한다고 해서 저거를 무리하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다시 뺀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뭐 드라마를 바로 잡는다고 해서 뭐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무리를 가서 뭐 다음에 또 스피어피싱을 할 때 무리가 간다면, 그러니까 잠수를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프리다이빙이 아니에요. 스피어피싱은 여러 번 해서 많이 잡고 큰 거 잡는 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할 거면은 잠수를 여러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번 최소 한 30번 40번씩은 하면서 그렇게 해야 고기 막 10마리씩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잠수를 딱 한 번 하려고 그 뭐 포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신승리 해봤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럴 때는 몸 릴렉스하게 만들고 위에 올라가서도 야 뭐 상어가 붙을 수 있어요. 상어가 이런 경우는 또 길어지면은 피냄새 맡고 상어가 붙을 수가 있는데, 릴렉스 하시고 붙으면 붙는 겁니다. 자기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걸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굴치기 할 때는 일단은 좀 가만히 있는 거, 막혀 있는 거 쏘는 거니까 이왕이면 헤드 쪽을 조준을 해서 그렇게 잡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그 털기 같은 것도 좀 덜 털어서, 이 얘네들이 또 샤프트 저런 이렇게 굴 같은 데서 애들이 배 같은 데 맞고 막 털면은 샤프트가 만약에 7mm라고 해도 7mm 이하는 더 잘 휠 거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휘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얘가 막 이렇게 힘쓰는 게 보이시면 알겠지만 쉰단 말이에요. 제 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왕이면 헤드 쪽을 쏘셔갖고 한 방에 작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면 더 좋고, 물에 박혔을 때는 충분히 다시 올라와서 숨을 고르고 다시 들어가서 잡고 다시 올라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게 팁입니다. 뭐 어디 이제 잡힌 거니까 어디 안 도망가니까 릴렉스를 하셔 항상. 이상.